9시 뉴스 구영슬입니다. 올봄부터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푹푹 찌는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홀로 여름을 나야 하는 독거 어르신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다가 또 얼마나 더워요. 밤에는 더 그냥 막 열이 막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가서 샤워 또 해요. 하여튼 세 번, 네 번을 내가 해요. 샤워를, 물을 끊지는 거야.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이 70 먹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 어떻게 사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 역을, 여길 보면요. 그냥 뜨끈뜨끈해, 뜨끈뜨끈. 여기, 오죽하면 테레비가 다 나갔어요. 경기도는 폭염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형편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댁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독거 노인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566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요금도 3개월간 최대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마워는 말할 수도 없지요. 뭐 뜻밖의 꿈에도 생각지도 않은 걸 해줄게. 너무 감사하죠. 참 너무 감사했게 이제 올여름은 잘 살겠다 싶으죠. 뭐 독거 어르신을 위한 경기도 2019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 올여름 경기도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없이 맑을 전망입니다.